만나면 좋은 친구 MBC. 와, 바다다. 야, 너무 예쁘다. 저희 가면 안 돼요? 지금 가요. 와, 진짜 우리 톡톡 다이닝이 함덕 바다에 나왔어요. 너무 예뻐요, 진짜. 역시 제주도는 하면 바다 아닙니까? 맞아요. 평소에 함덕 바다 와봤어요? 저는 제주도에 처음 왔을 때 처음 본 바다가 함덕이었거든요. 그래서 제주도 하면 아, 이런 바다구나 라고 느꼈죠. 진짜 이런 색깔의 바다가 어딨어. 너무 예쁘잖아요. 우리 근데 셰프님은 사실 김녕 바다도 매일 보시지만 함덕 바다 되게 오랜만에 오셨죠? 그렇죠. 사실 저는 함덕에서 예전부터 살았기 때문에 저는 새벽에 자주 왔었거든요. 조용할 때 와서 걷는 게 너무 좋아서 저한테도 다른 추억이 있는 또 공간이기도 하죠. 그럼 오늘 셰프님한테는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저희 톡톡 다이닝을 찾아주신 분들이 정말 이 청량한 여름을 품은 함덕 마을의 해설사분들이시래요. 오늘 함덕에 온 이유가 있군요. 네. I was dancing to your heartbeat. So how are you? I couldn't see that you broke me down like Wall Street. Guess you and I were made believe.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함덕에서 태어나서 함덕에 살고 있고 또 함덕에서 우리 마을을 해설하고 있는 해설사, 마을 해설사 한용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름의 고장, 오름의 마을, 또 금백도 권양당이 있는 송당리에 살고 있고요. 송당 마을 해설사 고정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세계를 뛰어넘는 생태 우수 마을로 알려진 서늘굴에 살고 있는 해설사 김정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너무 귀여우세요. 부끄러워서. 세 분이 진짜 너무 되게 다정하신 정감은 우리 이모님 삼촌 같으셔. 정말 이모해요. 아니, 세 분 이제 소개를 이제 마을 해설사 분들이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네. 마을 해설사라는 게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실까요? 우리 마을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까지 여기서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함덕을 찾는 분들에게 우리 마을의 해수욕장의 역사, 문화, 또 여기에 있는 서우봉의 역사, 문화를 이야기로 풀어드리는 그게 바로 마을 해설사가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또 열심히 걸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그럼 마을 해설사는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신 거예요? 예, 저는 오래전서부터 마을 일을 좀 많이 했습니다. 마을 일을 하면서 아, 이거 마을 일을, 마을의 이야기를 뭔가 체계적으로 누군가 얘기해 줄 사람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먼저 마을 문화 유산 지킴이라는 그 조직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마을에 대해서 열심히 이제 공부도 하고 기록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렇게 마을로부터 마을 해설사로 인정 받아가지고 마을 해설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 고장, 내 마을이니까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설명을 해주려면 내가 더 많이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준비도 많이 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하세요? 일단 우리 마을에 어떤 역사 문화 자원이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근데 여기는 일단 함덕 해수욕장이 있고 또 서봉이 있고 이 해수욕장이 지금 바다가 너무 이쁜데 실은 여기 바다에서 여기 저기 비석에도 적여져 있지만 삼별초 항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 4.3 항쟁도 있었고 그런데도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어서 이 바다가 그때 당시에는 피가 내를 이루었다 이렇게 할 정도로 핏물로 짙었는데도 이 바다는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이렇게 살고 있죠.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 서우봉에도 태평양 전쟁 말기에 여기 일제 진지 동굴이 20여 곳 이상이나 있어요. 그런 아픔들을 다 겪은 곳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 자료를 모으고 또 그걸 어떻게 좀 슬프지만 현실에 맞게 좀 재미나게 이 사람네가 공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이제 해설사의 역할이 아닐까요? 그 아까 이수하셨다고 했는데 이 마을 해설사를 준비하면서 하는 뭐 준비 과정 중에서 뭐 자격증을 따거나 이런 게 있는 건가요? 네.
다 세 분 다 자격증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격을 한 두 개 정도 갖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가 있나 봐요. 네, 이제 어떤 분은 다섯 개까지 갖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주도가 화산섬이다 보니 지질에 대한 그게 형성 과정에서 굉장히 독특한 지형이기 때문에 지질 공부를 좀 했고요. 그 다음 이제 자연환경 공부를 해서 자연환경 이수증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에서 마을 해설사를 하려면 그 마을에서 뭐 몇 년을 살아야 된다든지 이런 게 있는 건가요? 그런 규정은 없어요. 내가 여기 살지 않더라도 이 마을에 대해서 공부한 다음에 그 시험을 합격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네, 그 전에 이미 시험에 합격이 돼야 마을에서도 채용을 해줍니다. 네. 해설사로 채용을 또 해야 돼야 되는 거군요. 네. 우리 셰프님 나중에 어떻게 마을 해설사 지금 김녕에서 정착해서 도전. 나중에 김녕 해설사. 와. 세 분이 이제 다 제주가 고향이시죠. 네. 네. 어렸을 때 이야기 좀 듣고 싶어요. 어렸을 적 제주는 어떤 기억이세요? 우리 한덕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우리 어릴 때의 그 동네가 다 사라졌어요. 우리 집 앞으로 올레길이 있었는데 호텔이 생기고 그 목욕탕도 생기고 그러면서 지형 자체가 변했기 때문에 제가 그 동네 가도 그 어릴 적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는데 우리 어릴 때는 지금은 이웃이 다 외진이 들어와서 살아서 이웃이 됐지만 그때는 다 삼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우리 밥 먹고 나면 저녁에 다 동네로 모여요. 그냥 밥 먹고 나면 모이면 뭐 오빠들도 있고 동생들도 있고 그러면 그때 우리 고블라 숨바꼭질 많이 했었거든요. 숨바꼭질 하면 숨을 데가 없잖아요. 그 굴목에도 숨고 또 쇳간에도 숨고 쇠막. 그래도 삼촌들이 뭐라고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옆집에 마당에만 들어가도 뭐라고 하죠. 그 2년 시절의 기억을 하면 여기가 되게 정감 있고 막 이런데 지금은 여기가 제가 외진 관광객으로 여기 다니면 해수욕장을 다니면 관광객이 된 것 같아요. 실제로 여기가 되게 물가가 비싸다고 되게 많이 나와 있죠. 근데 그 물가 비싼 게 외지에서 관광 오신 분들한테만 비싼 게 아니고 저희는 여기서 사는 내내 그거를 계속 비싼 물가로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지역 주민이지만 뭐 함덕 사람은 봉이냐? 이런 생각도 들긴 들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덕 너무 좋아요. 맞아요. 정말 말씀 듣다 보니까 고향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신 것 같은데 해설하시면서도 약간 뭉클해서 눈물 흘리신 적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서늘 마을 특성상 곶자월이 있기 때문에 사삼하고 연관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은신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생생한 이야기를 저는 실제 있는 이야기를 전달 하게 되는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그 곶자월 안에 있는 동굴 속에 8살 때 숨었던 얘기를 합니다. 어머님께 그런 얘기를 도출해내면서 굉장히 미안하죠. 어머님의 그 기억을 제가 받아서 그 정확한 기억을 후세들에게 잘 전달해줘야 되는 그런 임무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 말을 듣고 울고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가슴 아픈 순간들도 있지만 또 반대로 되게 좀 뿌듯하고 막 좀 뭉클하고 이런 순간들도 좀 있지 않으실까요? 많죠, 많죠. 그러니까 뭐 여기 우리가 자연환경 해설사니까 일단 해수욕장에 오면 저기 서곡을 올라가게 되잖아요. 올라가다가 순비기 나무 지금 여기 옆에도 꽃이 많이 피어 있어요. 근데 이제 순비기 나무가 이제 열매 맺으면 시까맣게 이제 까만 열매를 맺게 되는데 함덕이니까 우리 어머니도 해녀를 했는데 해녀할 때 예전에는 약이 별로 없으니까 순비기 나무 열매를 따다가 이제 가을에 거로 베개를 만들고 또 우리한테도 베개를 만들어주고 근데 그렇게 만들면서 저녁에 모여서 얘기하고 장난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기억에 남고요. 근데 보람이 있으셨던 순간은 없으셔요? 마을 어르신으로부터 칭찬받았을 때 동네 할머니가 너 경안이도 이 말리 잘 연망지게 하는 줄 알았으니 이추로 연망지게 할 줄 난 몰랐죠. 옛날 개구장이 하면서 마을 곳곳을 다 알고 있잖아요. 지명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그런 것을 다 알고 있는 내가 나서서
또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어느 할머니가 와서 내 손을 툭 잡으면서 아이고 누나도 이시는 다행이요 이런 얘기 할 때 굉장히 저는 정말로 마음으로 뭉클했고 했습니다. 너무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아, 예. 친구들한테 또 친구. 예, 동네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이상은 저는 그래서 아주 지금 솔직히 말해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러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해설 프로그램을 한 달에 두 번씩 했었거든요. 그러면 저기 선생님 할 때 들으신 분이 제 해설할 때 들어오고 또 제 해설 듣고 또 좋으니까 또 해설을 들으러 오시고 이러면서 아 우리 해설이 그냥 헛되지 않고 사람들한테 다시 이렇게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조금씩 공헌을 하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를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저번에 그 제주 여기 함덕에 어르신이 왔어요. 근데 그날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제 실외로 못 나와서 실내에서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제주어로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쓰던 말들이 지금 현대에는 거의 쓰지 않기 때문에 그 어르신이 그 제주어를 이렇게 가서 이렇게 맞추기, 제주어 알아맞추기 프로그램이었는데 그거 할 때마다 너무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외지분들도 되게 많이 있었는데 너무 재밌다고 이런 거 또 했으면 좋겠다고 막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 내가 제주 사람인 게 너무 뿌듯하고 이 지역의 문화나 역사들이 시대가 흐르면 다 잊혀져 가잖아요. 그래서 기록이 진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예전에 선조들이 그 삶의 그 과정들을 일깨우게 해주는 그런 책자로 나오는 게 굉장히 보람 있고요. 지금도 그 일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기록이 중요함을 느끼고 있어요. 너무 의미 있는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아까 우리 함덕 해변 이야기 잠깐 해주시면서 우리는 참 이렇게 아름답고 예쁜 풍경으로만 보는 곳들의 아픈 이야기, 아픈 역사가 또 숨어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여기서 어릴 때 조개 많이 잡았거든요. 수영할 때마다. 그랬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4.3 때는 여기 그 대병 저기 자리가 원래는 초등학교가 있었어요. 해수욕장 개발하기 할 때 막. 근데 해수욕장 개발하면서 술 취한 사람들이 초등학교 가서 막 난입을 하고 막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지금 자리로 옮겼거든요. 그리고 나서 대병이 들어왔는데 저기 초등학교 때 여기 대대본부가 있었어요. 4.3 때. 그러니까 중산간, 아까 선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해안가에서 5km 이상 지역에 있는 중산간 지역 마을 사람들을 다 해안가 지역으로 오라고 했는데 뭐 내가 가꾼 살림살이랑 마소 이런 거 다 냅두고 어떻게 다 오겠어요. 그래도 연고지가 있는 분들은 오셨는데 그러지 않은 분들은 다 곶자왈에 숨었어요. 근데 곶자왈에 숨어도 다 발각이 되고 수색자한테 그러면 다 대부분 여기로 다 몰려와요. 대대본부들이 여기가 있으니까 다 몰려오는데 그 다른 마을 주민들이 많이 돌아가셨지만 실은 돌아가시는 장면을 목격한 거는 우리 함덕 사람들이 더 많지 않을까요? 이곳에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트라우마로 봤을 때는 우리 함덕 사람들이 더 많이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함덕 살지만 요 해안가 요 가까운데 저희는 땅을 안 샀어요. 왜냐하면 여기 관트모살 이런 데가 다 저기 다 예전에 죽었던 장소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원래 여기 원주민들은 이쪽에 잘 안 사고 요 평사동은 나중에 생긴 마을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해수욕장이 워낙이 이제 좋고 외지분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번화되면서 여기가 많이 이제 생겼는데 내 함덕 주민들한테는 좀 아픈 곳이죠. 이 지역이. 진짜 이렇게 예쁜 바다. 네. 여기 사실 함덕이 정말 핫하잖아요. 네. 너무 핫한 핫플레이스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아픈 역사도 있었어요. 이런 아픔이 숨겨져 있는지 잘 몰랐었어요. 그러니까요. 여기 저도 처음에 여기 해수욕장 입구가 들어오면 메인이 함시알망의 팔선진이거든요. 지금. 근데 팔선진 배가 생기기 전에는 동상 하나만 덩그러니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앞에 설명이 없었어요. 그 동상을 왜 세웠는지 정도는 있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요 해수욕장에서 멜잡이를 했던 공동체 활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때 당시에 없다가. 이렇게 마을의 역사, 마을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해설사님들은 각자의 노하우가 또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어떤 노하우가 있으세요? 아, 저 같은 경우에는 놀이를 많이 연결을 시켜요. 놀이. 어떤 놀이요? 그러니까 전통 놀이도 있고 즐겁게. 그러니까 해설은 재밌어야 되고 간결해야 되고 들을 때 부담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실은 되게 아픈 것만 이야기하면 그분들이 너무 무겁게 돌아가시죠. 그래서 그러니까 프로그램 안에 제주어 놀이를 섞은다든가 아니면 다른 뭐 전통 놀이 우리 전에는 팔선진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여기에서 팔선진 그 금을 잡아당기는 체험도 했었어요. 모래판에서. 예. 네. 훨씬 재밌고 좀 생동감도 넘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노래도 부르셨어요? 노래도 불렀어요. 노래 엄청 잘하신다 그러시던데요? 엄청은 아니고 아니, 조금만 들려주세요. 예.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요낼 저성 어디 나가리 진도 바다 요걸로 가네. 헤이. 와. 생각도 안 했네. 지루할 틈이 없어. 지루할 틈. 노래도 불러주셔, 이야기해 주셔. 와. 야, 진짜 이 그리고 우리 해설사님들이 다 어렸을 적에 뭐 이게 내 고향이니까 어렸을 적 이야기가 내 경험들을 많이 녹여서 말씀해 주셔서 더 재밌게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에 그때 제주도에 삼나무를 굉장히 많이 심을 때였어요. 그래서 삼나무를 심으면 돈을 버는 거예요. 돈을 벌러 가야 되는데 지금 오르면에 어디 가서 보면 삼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거 내가 심은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해줘요. 내가 심은 겁니다. 굉장히 많이 심었어요. 그 당시는 필요에 의해서 심은 게 아니고 돈이 필요했으니까 심은 것뿐인데 지금 와서 40년 지나서 봤더니 이제 이거 내가 심은 거야라고 얘기했더니 사람들 안 믿어요. 그럼 내가 이제 심는 제수처까지 심었던 제수처까지 다 해줘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옆에 짝꿍이랑 같이 짝꿍에 나무 집어넣고 내가 이렇게 발로 밟고 막 이런까지 다 해주면 정말이네 이렇게 믿어줘요. 아주 그렇게 내가 어릴 때 했었던 여러 가지 이런 것들 그 물항아리에서 물기러 오다가 이제 다툼이 일어났는데 이제 물항아리를 깨버렸어요. 내가 그 사람 그걸 그때 그 집은 난리가 났죠. 물 길어 올 도구가 사라져 버렸잖아. 그 집은 그 집이랑 우리 집이랑 이제 한판 싸웠어요. 우리 아버지랑 그 집 아버지랑 그런 얘기도 막 이렇게 헛것이면서 이제 이렇게 좀 그냥 해설이라는 게 우리 마을의 역사 뭐 문화 우리 자랑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을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식으로 마을을 이끌어 갈 것이고 뭐 아름답게 보존도 해야 되며 보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여러분의 도움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해설에 이제 넣어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해설을 합니다. 저는 이제 동화처럼 스토리화를 시켜요. 어릴 적 얘기를 이제 그 우리 동백동산 안에 가면 먼물각이라는 큰 숲지가 있거든요. 그 앞에 가면 역으로 제가 했던 얘기를 동화처럼 얘기를 합니다. 비가 와서 굉장히 뒷날은 맑았는데 어머니가 허벅을 이고 뒤에는 빨랫감을 이렇게 얹고 한 손에는 솥단지를 들고 한 손에는 어린아이 손을 잡고 옵니다. 저 멀리서 오는데 어머니는 솥 항아리를 이렇게 앉히고 빨래를 삶으면서 넣는데 어린아이는 거기에서 헤엄을 치고 막 놉니다. 저 멀리서 아주 예쁜 뱀이 아기 쪽으로 와요. 아기는 겁이 나요. 어머니가 맨발로 거해서 아기를 딱 앉혀서 자기 옆으로 놓는데 그 아이가 누굴까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 상상하게 돼요. 네, 처음 막 머물거리다가 선생님요! 그러면 다들 웃게 됩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역으로 이렇게 재미를 더한 해설이 기억에 오래 남고 또 재밌죠. 그래서 우리 가면서 할 제주어 그거 한번 놀이 한번 해볼까요? 그럽시다. 네. 또 해안가에 아주 많이 자생하는 나무가 있더라고요. 네, 있어요. 까마귀들이 좋아하고 새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까맣게 쪽 나무라고 불린다고 하는데. 네. 구렁비나무라고 하죠. 맞아요, 맞아요. 구렁비나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을에 대한 이야기도 정답지만 우리 세 분의 모습이 너무 정다우셔요. 예.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어쨌든 현장에서 막 해설을 이제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가 많잖아요. 너무 오늘도 사실 저희 촬영하는 날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어서 저희가 원래 예쁜 좀 텐트도 치고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저희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돌발 상황들이 엄청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 날씨 돌발 상황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너무 그래서 저희가 그 여기 문화적인 요소들이 저기 함시알망부터 팔선지 그리고 이제 바다 서호봉 이렇게 해서 PPT로 만들었어요. 아 이게 교육이 아니고 우리가 생태 탐방인데 이게 PPT로 해서 진짜 가능할까 했어요. 근데 했는데 의외로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우리 오늘 마을 해설사분들 모시고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이제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어요. 제 이야기 듣고 우리 옆 이제 이모님 삼촌한테 얘기 듣는 것 같아서 너무 즐거워요. 오늘 저희가 사실 톡톡 다이닝 최초로 야외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어떤 메뉴가 기다려요? 그래서 오늘 아주 화끈한 메뉴를 준비했으니까 화끈한가요? 바람 때문에 화끈해졌으니까 준비할 수 있는데 바람 때문에 준비하지 못해 많이 아쉽지만 오늘 음식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다이닝 메뉴는 수박 샐러드, 수박 화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예전에 함덕이 해수욕장이 개발되기 전에는 이 함덕에서는 배추 여름에 그다음에 수박 그다음에 겨울에는 보리 예. 이제 산모작이 가능한 마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나 공부 많이 하셨네요. 많이 했죠? 그리고 이제 이 제주 도내에서 최고로 그 많은 농사를 지어서 제주시로 보내는 마을이 또 이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함덕이 멸치가 너무 많이 잡히는 멸치 어장이어서 그만큼 멸치가 많았기 때문에 농사 지을 때도 멸치를 활용해서 비료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공부 많이 하셨네요. 더 있어요, 뒤에. 아직 끝이 아니에요. 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함덕에서만 수박을 재배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멸치가 많이 나오니까 수박 구멍이 하나에 멸치 세 마리를 넣어서 수박을 재배한다라는 재배법이 이어져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수박을 대량으로 생산을 했는데 또 이만큼 수박이 많이 나왔는데 제주시까지 이송할 수 있는 운송수단이 없다 보니까 제주 최초로 마차를 도입한 마을이 또 이 함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말이 또 굉장히 또 많았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메뉴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수박을 베이스로 준비했는데 밑에 보이시는 이제 빨간 색깔 주스는 제가 수박을 갈아서 제가 직접 만든 용암해수로 만든 콤부차가 있어요. 그걸 넣어서 약간 시큼한 맛을 올려드렸고 이 수박은 제가 다이스해서 엘더플라워 시럽을 넣은 다음에 컴프레셔로 누른 다음에 약간 숙성시킨 거예요. 그래서 약간 단맛이 더 많이 올라올 거고 그냥 수박이 아니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흰색은 페타 치즈예요. 치즈과 종류고 올라가 있는 이 갈색은 여기 하몽이라는 건데 스페인에서 만드는 하몽이에요. 근데 이게 제주흑돼지로 만드는 분이 계세요. 지금 조천에 계신데 오늘 준비된 하몽은 제주흑돼지로 만들어서 2년 숙성된 하몽이에요. 그래서 이게 단맛, 신맛, 짠맛이 같이 들어가 있는 메뉴예요. 그래서 다 같이 숟가락으로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또 마지막으로 퀴즈 하나를 드리면은 여러분이 이 수박의 꽃말이 뭔지 아세요? 수박의 꽃말? 객관식 없어요? 1, 2, 3, 4 해주세요. 1, 2, 3, 4. 1, 2, 3, 4? 아, 1, 2, 3, 4. 재미난 걸로? 제가 답을 드릴게요. 이게 더 어렵죠? 네, 생각이 안 나요. 네. 수박의 꽃말은 큰 마음, 넉넉한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세 분의 마을 해설사분들이 각각 이제 마을을 사랑하시는 마음과 그 큰 마음이 앞으로 이제 각 여행객들이 요 예비 여행자들에게도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큰 의미를 담아서 준비했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큰 마음. 의미가 진짜 이채롭습니다. 스스로 먹어요? 너무 아까워서 예뻐서
그러니까요. 압착시켜가지고 뭐 했대요. 제가 일단 기계에 넣어서 시럽을 넣고 어떻게 보면은 진공 포장을 한 건데 그러면 순간적으로 공기는 빠지면서 액체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더 맛을 달게 만드는데 물론 맛은 하몽까지 약간 단짠? 하몽의 짭조름한 맛과 네, 다 같이 먹었는데 이거 맛이 그 놀이할 때 연구를 되게 많이 하시나 봐요. 기본적으로 제가 제주도 사람이 아니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 뭐가 나오는지 먼저 파악한 다음에 이야기 담는 거 좋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서관 가서 자료를 계속 찾아내거든요. 거기서 이제 음식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게 그러니까 마을 해설 하시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우리도 저희도 말 한마디를 내놓을 때 100가지를 인식을 해야 돼요. 아무 말이라도 내뱉을 수 없고 요즘 시대별로 이게 이 로봇신들이 굉장히 주변에 존재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아무 말이라도 내뱉으면 대가가 꼭 돌아옵니다. 네. 예, 그래서 아니, 정확하게. 그 앞에서 해버려요. 그 앞에서. 그 바로 돌아서 가지고 벌써 그거 아니던데요 이렇게 하면 참 난감합니다. 해설을 듣다가 이제 검색하시는구나. 네, 네. 봤어요 저 많이 봐요. 특히 어린아이들 특히. 네. 어린아이들 호기심이 많은 어린아이들. 네. 여러 번 당했어요. 퀴즈를 내도 네이버 검색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사리를 양치식물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양치식물이라고 왜 불렀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검색해요 진짜로. 양치식물이라고 왜 불렀을까요? 고사리 생긴 모양을 보시면 되는데 상상해보세요. 고사리 아까 양치식물인데 양 시소가 그러니까 해보면 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완전 비슷해요. 양털 모양? 아닌데 양치식물이에요. 우리 아프면 어디 가요? 아 치질? 치질? 아니 혹시? 아직까지 진행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정말 양치식물 하나로 참 재밌네요. 해설을 하다가 무거울 때 이런 질문 하나 던지면 좀 웃고 가는데 이게 양의 치아를 닮았대요. 이게 입 모양 이렇게. 예. 네, 그래서 제가 양의 치아를 본 적이 없어서 신빙성은 없으나 양의 치아를 닮아서 양치식물이라고 합니다. 요리사님이 음식 하나에 여러 가지 의미를 다 담았듯이 저희들도 마을 해설을 하면서 허투루하지 않고 정말 신빙성 있는 거와 또 너무 정색해서 얘기하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거기서 유머 뭐 여러 가지 것을 다 에피소드도 넣고 이렇게 해서 양념을 잘 해가지고 정말 진한 맛이 나도록 해서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모르는 곳에 처음 갔을 때 아무것도 정말 모르고 가서 보면 그냥 이거는 풀이고 밭이고 바다고 이런 느낌밖에 안 드는데 알고 보면 훨씬 더 재밌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신 분들 같으셔. 우리 해설사님들이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것들 많이 알려주시려고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요즘 이슈화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해서 마무리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얘기 전달을 합니다. 과거에는 제가 그 가족들이랑 살 때 솜을 먹이는 당번이었어요. 요 한 12살쯤 되면 아버지가 정자야 저녁이 되면 강 솜을 매경 오라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예 알았수다 하면 소가 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제가 소를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네. 너무 작았으니까 네 외양간에 어미 소만 딱 풀면 그 소를 따라서 송아지들이 졸졸졸 따라갑니다. 저는 아무리 뛰어도 소를 못 따라가요. 그러면 소들은 물에 가서 딱 물을 먹는데 그 당시에는 솜을 먹이는 통이 얼음이 겨울에 이렇게 두껍게 얼었어요. 그러면 소들은 앞발로 콕콕 차서 거기에 주둥이를 대고 물을 쭉쭉 빨아먹습니다. 예, 그런 광경을 여러 번 제가 피부로 느끼고 했던 것들인데 요즘은 그곳에서 가서 안내를 하고 해설을 하는데 물 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이슈화되고 있는 기후변화 얘기를 현장감 있게 과거 얘기를 하면서 현재 얘기를 곁들여서 실질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진짜 물을 한 번도 안 널어봤어요. 네. 뭘까요 이유가? 네, 바로 기후변화가 왔죠. 기후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그렇게 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마을의 옛날 지명 이야기도 많이 소중히 하게 하고, 하지만 송당이라는 그게 중산간 마을이고 목장지대이다 보니 목장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것을 기후 환경적으로 좀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풀만 먹고 자랐던 소들이 지금 가서 풀만 먹는 게 아니고 주인이 가서 사료도 줘요. 사료를 먹은 소는 소똥구리가 없거든요. 왜 소똥구리가 있어야 되는지, 소똥구리가 우리 기후 환경 지구에 하는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땅을 기름지게 하는 역할들, 똥을 물고 가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씨앗을 퍼뜨려서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왜 우리 마을에 소똥구리가 사라졌는지 이런 것을 기후적으로 얘기하면서 이것은 물론 뭐 탄소니 뭐니 이렇게 거창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실천, 몸으로 실천할 수 있는 문제다. 하나씩 좀 해보자. 뭐 쓰레기를 옛날에는 사실 집집마다 집에서 할머니들이 집에서 다 쓰레기를 태웠어요. 근데 이제는 쓰레기 태우지 말고 저기 크린하우스 있으니까 크린하우스에 갖다 버리면 저쪽에서 다 알아 치웁니다. 이렇게 이런 얘기까지도 하면서 마을이 변해가는 것을 공부라 그럴까? 아니면 우리가 지킴이라 그럴까? 뭐 이런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합니다. 이게 마을 해설을 넘어서 이제 환경 해설까지 같이 해주시네요, 지금. 예,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의무라고 봅니다. 저희가 그리고 지금 함덕에 와 있잖아요. 네. 우리 마을 해설사님 오셨으니까 함덕에 숨겨진 이야기들도 들어보고 싶어요. 저도 이제 우리 마을 해설사가 자기 마을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제주도 전체를 안내하고 해설을 합니다. 이제 그렇기 위해서는 또 많이 공부도 하고, 원래 태생이 제주도이기 때문에 공통분모들이 다 있어요. 공통분모를 딱 깔아놓고 그 지역의 특색 있는 것들을 한두 개를 얹어놓게 되는데, 함덕에는 이 해수욕장 해면 여기 엄청난 그 난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지들끼리 정치 싸움 하면 다들 제주도로 오는 거예요. 그죠? 뭐 유배도 여기도 오잖아요. 그래서 역시나 이 함덕은 이 아름다운 배경이면 속에 너무나 아픈 상처들이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프로그램 진행할 때 서호봉 정상 가서 그 이 땅을 다스려 주는 평화의 춤이라는 것을 추면서 사람들에게 이 땅이 평화해지기를 그리고 평등해지기를 그래서 안정적인 그런 섬이 되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평화의 춤도 같이 프로그램과 엮어서 그렇게 여기는 너무나 많은 그 문화적인 요소들이 많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까 그래서 그 팔선지 문화도 얘기했었지만 함덕에는 그 팔선지 문화가 대표 문화라고 할 수 있고요. 그 팔선지 문화에 따라오는 그 노래 서우제 소리. 서우제 소리는 우리 제주도의 그 농경 문화에 굉장히 그 단체감도 주지만 힘들었잖아요. 힘들기 때문에 노래를 같이 부르면서 힘을 함께 박자에 맞춰서 추어주는 그런 노동요들이 굉장히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속속들이 다 알지 못해서 그것들을 우리가 상품화해서 이 아름다운 프로그램 진행 시에 그런 것들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처음이세요? 네, 정말로 처음. 아, 그렇구나. 네, 네. 아, 여기에요. 네. 함덕에 23개의 진지동굴이 있어요. 일본군들이 6만 5천 군이 여기에 오게 돼요. 근데 함덕에는 한 600여 명이 주둔했다고 합니다. 저 역시 마을 이장 출신이라서 그런지 함덕을 마을 크기로 많이 설명을 합니다. 제주도 아니 우리나라 마을 단위 마을 중에서 제일 큰 마을이다. 이렇게 큰 마을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용천수가 있는데 이 함덕 마을에 나는 용천수가 제주도에서 제일 큰 용천수다. 나는 그런 물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쪽 동쪽으로 와서 보면 호텔이 함덕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예. 저쪽 가기 전에는 예. 너무 많이 사람들이 유입도 되고 있지만 개발이 많이 되고 있다. 급속도로 되고 있다. 개발은 개발이지만 이거를 그래도 있는 거라도 좀 지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함덕에 볼까 함덕마을 해설사님들이 그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굉장히 잘하고 있다. 앞으로 조금 더 많이 참여해서 이러한 마을을 지키는데 역할을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또 그런 쪽에서 또 이야기할 때 함덕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덕은 하면 보통 서봉하고 해수욕장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함덕에도 곶자월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잘 몰라요. 실은 함덕 분들도 몰라요. 상상이 안 되죠. 곶자월이 어디 있었을까요? 다녀보니까 곶자월 비슷한 데 있었나요? 곶자월? 네, 함덕에서는 못 본 것 같아요. 함덕 와산 곶자월이라고 축소하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가 다 곶자월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지명도 다 남아있어요, 거기에. 근데 그 곶자월이 왜 사라졌냐 하면 지금 공항, 제주공항. 거기 바닥, 거기 확장 공사를 할 때 돌이 없었대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78년도에 공사를 했는데 돌을 자를 수 있는 기계도 없고 그래서 막 보다가 여기 곶자월에 돌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함덕 그 곶자월에 있는 돌을 다 날라다가 거기 평준화 작업을 다 시키면서 여기가 사라졌고 그때부터 개발이 되면서 거기에 뭐 백농내미콘도 들어오고 뭣도 들어오고 이러면서 거기가 이제는 곶자월이라는 생각을 할 수 없게 그렇게 돼버렸죠. 선생님, 마을 해설사분들 얘기 듣고 있으면 약간 제주도의 역사와 이 지역의 역사를 한 번에 다 이해하게 되는 그런. 사실 저희 지금 함덕에서 하고 있고 이제 바로 옆에 저희가 서호봉이 있는데 서호봉 생태 프로그램? 생태 탐방 프로그램에서 엄청 활약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 얘기 좀 들어볼까요? 여기는 이제 우선 이 형성 과정에서 유식한 말로 전기분석구예요. 오래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오래전에 만들어졌으니까 지금보다 높았을까요? 낮았을까요? 아주 높았습니다. 예, 그래서 높아서 이 암석들이 토양화가 오래도록 진행되다 보니 토양이 아주 듬뿍 있는, 그래서 납작해졌죠. 오름이 납작해지면서 그 토양이 뭘로 쓰여진다면 과거에 삼별초 그 본부에 보면 기와장을 구웠던 그 기와장들 흔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흙이 굉장히 기와를 구운데 아주 좋은 흙으로 나와서 삼별초가 오기 전에 이미 탐나 시대에 고려 전에 이 흙이 생산돼서 토기를 구웠던 그런 지형으로 알려지면서 아 그럼 제가 상상하기로는 지름 좀 공부했잖아요. 아 여기는 그래서 오름이 만들어지면서 368개여 정도의 오름 중에 그래도 굉장히 오래된 오름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논밭처럼 다랭이 논처럼 이렇게 착착이 쌓여진 게 있어요. 과거에 농사를 지었구나. 그러면 그때 뭘 했을까? 물론 목장도 되었었지만 거기는 이제 척박했기 때문에 메밀이나 잘하면 보리 이렇게 갈았던 그런 흔적들이 갈았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다 보면 여기는 이제 식생이 다양하진 않아요. 주로 소나무가 있었는데 따뜻한 해안가 지역에 사는 사슬에피 나무나 그리고 후박나무나 그리고 야생화는 덩굴 식물들 이런 것들이 엉켜져서 서로 이제 사이좋게 지내는 단순한 식생을 갖고 있는 오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는 함덕에 함덕3이라는 문화예술연구소가 있어요. 거기에서 저희가 탐방 프로그램 있는 거를 이제 홍보를 하고요. 지금 가깝게는 9월 달에 1일, 2일, 3일이 지금 함덕에서 축제가 열려요. 그때 저희가 여기에서 해설을 할 거예요. 네. 하루에 일단 일정은 하루에 두 번이에요. 오전, 오후. 그래서 오후에는 여기 그 함덕에 서운악조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지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해지는 시간에 해설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감성 프로그램으로 지금 마련하고 있으니까 9월 달에 1, 2, 3 하루는 신청해서 한번 같이 즐겨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힐링이니까 실은 숲에 온 것 자체가 힐링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레저가 겸하니까 저희는 이번 프로그램 이렇게 본 거 보니까 미션 탈출 게임으로 많이 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서봉과 관련된 그리고 함덕의 역사와 관련된 미션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그 미션을 풀고 탈출할 수 있도록 네, 만들었습니다. 9월 1, 2, 3일이요? 네, 기억하겠습니다. 네. 야, 그래요. 이 참, 뭐, 지역에 있는 많은 곳들을 또 소개하시면서 웃고, 울고, 정말 그런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시는 우리 해설사분들인데, 제주의 마을이, 다른 곳들과의 좀 차별성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세 분이 느끼시는 그 차별점은 어떤 거인 것 같으세요? 섬이 고립된 섬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도 이 제주도 사람들은 처음 외지인을 오면 마음을 활짝 안 열습니다. 과거의 역사적인 그런 아픔들이 있었기 때문에 확 열어주진 않아요. 근데 한두 번 이렇게 차례차례 이제 친하다 보면 그때는 먹던 음식도 내들 정도로 굉장히 친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 사람들과 이제 친해지려면 그 우리 제주 사람들의 그 역사적인 것들을 조금 알고 이 사람들이 특징을 알고 가까이 다가가면 참 친해지지 않을까, 다정다감하게 가까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공동체 문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물론 육지도 풍아시라는 공동체 문화가 있지만 거기는 개인과 개인. 그렇지만 제주도는 우리 함덕만 해도요, 여기 팔선진 그물제가 공동, 그러니까 마을 사람 전체가 같이 하는 공동체였거든요. 이것만이 아니고 여기 잔치나 또는 장례 문화가 있을 때도 물이 없으니까 마을 사람들이 모두 물을 떠다 줬고 또 저 뭐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공동체 자체가 개인과 개인이 아닌 마을에서 한꺼번에, 그리고 저 중산강 가면 또 공동 목장이죠, 아까 말했던. 그래서 공동체 문화가 이제 지역, 이 다른 지역과 다른 차별성을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이 좀 빠르게 변화하고 있잖아요. 이 함덕 해변도 정말 많은 것들이 변했는데 그러실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무거우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주의 어떤 인정, 정과 따뜻함이 살아있다라고 느끼실 때도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언제 그런 걸 느끼세요? 언제냐면 우리가 부주 문화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제주 사람들은 이 단체 모임이 있으면 단체로도 이제 부조를 하고 또 개인으로도 또 이렇게 미안하지 않게 하고 부조 문화. 네, 이중적인 그런 부조 문화인데 그게 거슬러 올라가면 아마 우리 옛적의 그 선조들이 공동체 문화가 연계돼서 그러지 않은가, 깊은 뿌리가 내려져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엊그저께도 우리 옆집 삼촌이 밭에 갔다가 오면서 그 수박하고 물회 를 입구에 놓고 갔어요. 근데 우리 지금은 갖다 주면 뭐 갖다 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예전 어르신이어서 몰라도 그냥 갔다가 그냥 놓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그것만이 아니고 다른 우리 친구도 이제 마늘 농사를 하거나 이제 요새 많이 오는 그 백향과 농사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거 할 때마다 조금씩 그냥 갖고 와요. 갖고 오면 내가 없더라도 집 안에 마루에 놓고 가거나 냉장고에 놔야 될 거는 또 냉장고에 놓고 가거나. 그러니까 지금은 찾아볼 수 없는 일들이죠. 지금 제가 사는 곳은 앞을 봐도 옆을 봐도 다 외지에서 온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소통이 안 되는데 예전에 우리 어릴 때 관계를 맺었던 삼촌들은 아직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요. 또 이렇게 해설할 때 그 함덕 어르신이 제가 해설하는 걸 봤어요. 근데 그분은 저 어릴 때 기억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네가 이렇게 커가지고 우리 함덕 이야기를 하는구나, 너무 자랑스럽다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면 너무 그게 따뜻하고 또 행복도 하고 이런 책임감도 좀 느끼고 저는 그렇습니다. 그 해설사님들도 하나의 그런 인정에 속하시는 분들인데요. 그런 따뜻함을 이어가고 계시는 동네 어르신 삼촌들이 되게 칭찬을 많이 해주시나 봐요. 네. 그리고 이제 마을을 알리는 게 쉽지 않잖아요. 옛날 어르신들은 지금은 워낙에 이제 소통하는 게 많은데 옛날 어르신들은 그런 거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요즘 그래도 유명해진 동백동산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뭐 해설도 요즘 많이 나가고요. 취재를 많이 오고 또 책자로 뭐 시나 그림이나 이런 거 하면서 많이 나갔지만 이런 우리 함덕 같은 경우는 아직은 거기까지 안 가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는 것만으로도 함덕 마을이 그냥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도 젊은 분들도 좋아하시지 않아요? 저는 듣는 게 되게 재밌어요. 그렇지 않아요?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궁금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야 이제 함덕에도 오지만 이 주변 마을에 오신 분들이 왔는데 궁금해서 신청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또 여행을 왔다가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군요. 이 마을 해설 이 프로그램을 들으려면 네. 신청을 하면 네. 누구나가 다 네. 그렇죠. 어디에다 신청하면 사미 문화예술 연구소가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나 뭐 이런 걸로 저 서우봉 입구에도 프랜카드가 걸려져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져주셔서 더 많은 분들이 우리 마을에 대해서 좀 더 깊숙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 우리 마을 해설사분들이랑 이야기하면서 물론 우리 제주의 모든 마을마다 매력이 있고 특색이 있고 또 정겨운 이야기들이 있지만 오늘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해설사분들 앞으로 우리 같이 보시는 분들 혹은 또 마을 해설 같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우리 함덕은 진짜 우리나라 이제는 모르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엄청 유명한데요. 그렇지만 그 이면에 있는 함덕의 속살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찾아와서 저희 해설을 듣고 또다시 함덕을 방문할 수 있는 이런 제 기회가 계속 반복이 된다면 여기에 와서 해수욕하고 쓰레기만 버리고 이렇게 가는 분들도 많겠지만 저희의 해설을 듣고 좀 더 환경적인 해설, 생태 관광 이런 것들이 연계돼서 진행이 된다면 훨씬 더 가치 있는 해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더 근접해가지고 목적을 둬서 저도 해설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오래 또 미래 세대에게 오래 남겨줘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를 깨끗하게 보존할 수 있는 생태 관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저의 바람은 지금에 안주하지 않고 또 내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후대 사람이든 아니면 타인이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계속 저만 하면 또 나중에 서로 오해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제가 뒤에서 도와주는 그런 해설사가 되겠습니다. 제주도민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알고 이런 것들을 지식을 쌓고 전달자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아요. 신청자들 중에 대부분 도민보다는 외지에서 온 분들이 많아서 우리가 주인인데 어쩌다 보면 옆에 있는 친척이나 친구를 더 모르듯이 우리 제주를 우리 제주도민들이 더 많이 알아서 우리가 그 좋은 얘기들을 전달해주는 그런 입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봅니다.